헌법 제9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명령 가운데서 대통령령을 주로 실무에서는 시행령이라고 해요.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실 텐데, 그 다음에 총리령 또는 부령은 실무에서는 시행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이런 게잘안 들어오는데, 자, 요거 이제 적어 두셨죠? 자, 헌법 75조에서 한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헌법 75조, 요 교재는 415페이지에 해서, 그러니까 거기 설명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명령에는 법규명령하고 비법규명령이 있어요. 비법규명령을 뭐라고 그래요? 자, 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뭐 이렇게 뭐 재량준칙인데 그러니까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뭐그 법규명령이 실질을 띠는 경우, 그래서 막그 형식과 실질이 뭐 일치하지 않는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비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데, 행정규칙을 보통 헌법에서는 행정명령이라고 더 많이 써요, 헌법 교수님들은. 그래서 행정규칙이라는 말이 아까 시행규칙하고 구별,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러고 비법규명령이 행정규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 거,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봐요. 자,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그래서 위임으로 하면은 위임명령이 되는 거고, 직권으로 하는 게 그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받은 그거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거. 그래서 그게 직권명령이 이제 집행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들을 잘 하신 채그 415페이지, 그 다음에 75조 해설된 부분에서 위임명령의 의의, 집행명령의 의의, 그 다음에 행정명령의 의의, 또 혹은 비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의의를 같이 보면서 여기를 정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총리령 의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업무를 기획조정. 행정각부는 각자의 업무가 있는데, 그 각각의 그 이제 여러 개의 부의 행정각부들의 업무를 기획조정하고, 성질상 어느 한 부서에 관장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업무를 소관사무. 그래서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총리는 법률이나 대통령 위임에 따라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직권으로 가니까 집행명령이라고 그랬죠? 직권명령, 그 다음에 비법규명령인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 등이 있다. 그 교재는 415페이지 참조하시고, 이 교재 말고 다른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조 대통령령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리령과 부령의 효력상 우열관계. 총리령과 부령은 모두 각자의 소관사무. 총리의 소관사무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부령은 자기 부, 뭐 국방부, 기획재정부, 여기에 다 업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자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발하는 명령이므로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그래서 특히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이거 안 갔다.
자, 이 표를 계속 하는데, 자, 잘 보세요.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 중에, 그러니까 소속 기관으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고,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혁 그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인사혁신처니 법제처니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령의 형태로 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뭐 인사혁신처 뭐 처령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소속하게 있기 때문에 법규명령 발할 때는 총리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각 주에 이제 썼는데 아까 말한 걸 다시 한번 그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규범의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이 있는데 보통 이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헌법이 제일 우위에 있고 법률, 명령, 규칙의 단계로 순위를 갖는다. 실무에서는 헌법, 법률, 명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 대통령령 75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 총리령 무령, 시행규칙. 실무에서 이렇게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불령. 이렇게 총리령 불령을 할 때 시행규칙이라고 표현한다고. 그 다음에 비법규적 성질인 행정규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명령은 보통 법규명령이라 하는데, 자, 법규명령에는 다시 아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명령 직권명령이라고도 하고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만든 것이 위임명령이고 행정 집행을 위해 직권으로 만든 것을 집행명령 또는 직권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뭐 어떻게 차이가 그 이렇게 이론상으로 구분되고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제가 이제 여기에 조금 가필한 건데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은 입법 실제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제정되느냐는 거의 없으면 그냥 하나의 명령에 의해 함께 제정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구별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데서는 그냥 함께 제정돼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부령은 이제 총리령 받고 부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부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위임명령. 그 다음에 법률 또는 상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직권명령, 뭐 집행명령이죠. 같은 개념. 그리고 비법규명령,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다. 그래서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명령은 국무위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아까 법규명령의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규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임명령의 경우에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법률의 위임만으로도 불령을 제정할 수 그러니까 법률의 위임만으로 대통령령의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총리령에서 불령으로 위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총리령 또는 불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헌법 제95조 같이 살펴봤습니다.